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. 비 오는 금요일 아침입니다. 비도 내리고 뭔가 날씨도 어둡고 으슥합니다. 왠지 모르게. 윤석열 전 총장의 조상 묘지에서 긴 여성의 머리카락과 부적과 흉기가 구덩이를 파고 누군가 묻어둔 채 발견이 됐습니다. 윤석열 총장 지금 꽤 충격을 받은 모습인데 어찌 된 일인지 경찰에서는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야당에서는 이거 즉각 법인 잡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경찰에서는 왜 별일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이 나온 걸까요?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 조간신문 함께하시죠. 먼저 동아일보입니다. 세종시 특공 네 채 중에 한 채가 실거주 안 한다. 야, 동아일보 취재 잘했습니다. 이게 세종시 특공의 실체라는 겁니다. 네 채 중에 한 채는 거주 안 한다. 그러면 네 채 중에 세 채는 뭐라는 말입니까?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공무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분양받았다는 얘기잖아요. 10억, 10억에 판매되면서 2배 이상 시세 차익을 보이고 있는 물량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데 이럴 거면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. 왜 특공했습니까? 이럴 거면 왜 특별공급했습니까? 이러려고 이전했습니까? 혹시? 라는 세간의 의구심, 국민들의 공분 높아지고 있습니다. 잠시 후에 하나하나 따져보겠고요. 다음 신문 함께 보시죠. 자, 이런데, 현실은 이런데 공직사회는 공무원들은 특공잔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더 국민들의 공분이 가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토지거래 허가제마저 뚫고 신고가가 서울 집값 백약이 무효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. 홍남기 부총리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서 이번에는 진짜 잡을 수 있겠다라는 식의 공언 몇 번째입니까? 그런데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백약이 무효 또 신고가라는 겁니다. 서민들은 점점 내 집 한 채 마련할 꿈이 길이 멀어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손쉽게 살지도 않으면서 특공 분양 받아서 시세 차익이나 보고 있었다? 많은 중앙부처들이 눈 감고 있었다?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. 오늘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따질 겁니다. 다음 신문입니다.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. 바이든 문 대통령 앞에서 중공군에 맞선 한국전 영웅에게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고요. 문재인 대통령도 지켜볼 예정입니다. 청천간 전투 당시에 정말로 개미떼처럼 밀려들어오는 이 중공군에 맞서서 몇 명도 되지 않는 소수의 병력으로 고지를 지켰던 영웅 랠프 퍼켓 주니어 대령 훈장 줄만 하고 마땅히 훈장 받아야 합니다.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.